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다라트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로,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요게 이제 만다라트 목차 테스트예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다이어리 페이지에다가 만다라트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원인기 목차 다음 칸에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요. 만다라트 목차 그리고 이거 링크 연결하실 때는 왼쪽에 대괄호 두 개, 오른쪽에 대괄호 두 개를 하면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만다라트 목차라고 나오고 링크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이어리 목차에서 이 만다라트 목차를 다이어리 목차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만다라트 목차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다라트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만다라트 목차 제목에서 엔터를 치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리 섹션이니까 다이어리 하시고 컨트롤 마침표 누르신 다음에 시프트 탭키를 누르셔서 이 섹션 페이지랑 같은 이름을 해두시고요 엔터 치시고 탭키 한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만다라트 목차 하시고 엔터 치시고 탭 키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삽입해서 표를 10바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A 키를 한번 누르시면 하나, 둘, 셋, 네번 하신 다음에 요 앞에 어, 표시가 될수 있도록 컨트롤 맞침표를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이너 방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만다라트 목차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만다라트 목차는, 음, 우리가, 지금 여기 열, 어, 가로로 1 0 칸인데, 여기서 세칸 3x3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여기 표에서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여기 음영에서, 어, 넣어주고 싶은 대로, 저 같은 경우에 파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색칸 3x3으로 만드신 다음에, 요거는, 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중심 같은 경우에, 여기 센터는, 여기서 좀 연한 색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세 칸을 넣어야, 넣어야 되는데, 지금 표 같은 경우 원노트에서는 표를 만드는 방법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뭐, 탭키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 요 끝에서,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아래에 삽입이라고 있죠? 삽입, 이렇게 몇 개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몇 개를 더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개, 3x3 만드신 다음에 여기 색깔은, 음, 보라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색깔은 이렇게 잡고, 어떤 색깔로 할까요? 이 색깔로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제 만다라트 지금 가로, 만다라트 방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엔 지금 가로 세로가 지금 어, 사이즈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할 거니까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중심 주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음, 색 없음을 넣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색을 없음. 여기도 색 없음. 여기도 색 없음. 여기도 색 없음. 이렇게 넣으시고. 다음에 이쪽에는 색깔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여기는 뭐 노란색.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이렇게 한번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음, 게 이제 기본적인 만다라트 어, 방식인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여기가 우선 제목만 한번 써볼게요 탁샘의 원인기라고 치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 어, 상태에서 컨트롤 M을 하나 누르셔서 원노트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걸 윈도우 왼쪽 버튼 누르셔서 한, 피, 한 화면에 어, 원어트를 두 개를 띄울 거예요. 원어트 이렇게 두 개를 띄울 건데 여기 보시면 음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면 원인기 목차를 한번 왼쪽 화면에서 원인기 목차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요걸 지금 너무 이제 100%인데 요걸 컨트롤 누르시고 눌러 하셔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원인기 목차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 만다라트 목차에다가 다 집어넣고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축소를 해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하나의 섹션인데, 어, 임박스나 순간 아이디어나 요런 위에 페이지가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지금 다이어리부터 해서 여기서 그리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요걸 체크해 볼게요. 형광펜을 가지고 요거를 어,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을 넣어야 되는데 요게 2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우선 두고요 요거를 2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요기 위에서부터 여기가 1번 들어갈 테고요 요거를 여기도 그리기 하셔서 여긴 1번 여긴 2번 그리고 여기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에. 8번이에요. 8번. 요거는 섹션이에요. 섹션. 8개의 섹션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어, 순서를 넣어, 넣어보면 이쪽에 1번, 여기 2번, 그리고 여기에 3번, 그리고 여기는 4번, 그리고 요거 전자도서관과 전자일기장은 어,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를 합해 볼게요. 그러면 4번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번, 그다음에 요것도 페이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6번. 그리고 요거를 7번. 그리고 8번. 여기 8번까지 있잖아요. 8번을 그러면 요 건강 관리를 8번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요거 지금 전자 일기장과 남는 어 섹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를 합해서 하나,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인간관계가 빠져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섹션을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표에서 레이아웃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에다가 하나 삽입.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같이 붙여서 이렇게 색칸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한칸 띄어서 여기이요 부분 한칸 띄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도 색깔을 하나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색깔을 음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색깔을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색깔을 3x3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그리기 누르셔서 8번, 그 다음에 요걸 9번, 10번, 11번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요거를 9번, 9번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10번. 그리고 인간관계를 11번으로 넣을게요. 11번. 이렇게 넣으면 이제 넣는 방법을 우리가 순서를 정했어요. 순서를 정했는데, 지금 여기 만다라트 목차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 12시 방향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있어요. 여덟 칸. 그러면 여기 각 페이지마다가 여덟 칸씩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다이어리, 여기 1번이니까 다이어리에, 하나, 둘, 원위기 목차는 빼도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생 기록부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여기 인생 기록부에 보면 뭐저 같은 경우에 이건 개인에 따라 다 틀린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요거를 인생 기록부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개가 돼요. 그래서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여덟 개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씩 묶을 수 있는 것을 좀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여덟 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맨 처음에 나의 연대기랑 에피소드 한번 묶어, 묶어주고요. 두 개를 한 묶음으로. 그다음에 깨달음과 나의 성향 묶어주고요. 사회활동과 개인정보관리 이렇게 묶어주고 어, 사업 예정 아이템은 그냥 이렇게 남겨두고요. 하나로 쓰고 그다음에 유산과 기록관리 그다음에 기록사진과 인생그래프 그다음에 버킷리스트와 위시리스트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족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그냥 가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 계발을 한번 해 볼게요. 자기 계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 계발도 한번 여덟 개 안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 요건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묶고요. 셋. 그다음에 넷, 그다음에 요거 묶을게요.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일곱.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5번에 유용한 정보도 한번 묶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인데 아홉개 면은 하나 정도만 묶어주면 8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 그리고 두개를 묶으면 되겠네요 둘그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구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취미생활인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가 되는데, 열한 개면, 여덟 개로 맞추려면, 아, 세개 정도를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어, 그 다음에 요거까지 셋,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행기록부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보면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이것도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9번 같은 경우에 아까 아홉 번째 섹션 9번 섹션은 전자일기장이니까 요거랑 요거 2개 요거 3개니까 8개가 안되니까 되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 두 개니까 여섯 개니까 되고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 인간관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충분히 입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